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얼큰하면서 시원한 역설의 맛이 공존하는 미역 새우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1인분을 기준으로 미역은 4g 정도가 적당합니다. 찬물에서 15분 불린 후에 가볍게 세척을 마치고 깐마늘 하나를 다져놓습니다. 라면 끓일 팬에 작은 사이즈의 건새우 3g을 덮어서 수분을 날리고 팬 한쪽에 식용유 1스푼 반, 고춧가루 1스푼을 약불에서 볶아 고추기름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액젓 반스푼, 다진 마늘을 볶다가 미역을 넣고 한 번 더 가볍게 볶아줍니다. 물은 600ml가 들어가며 권장량보다 7~8스푼 정도가 더 들어간 양입니다. 물이 서서히 끓어오를 조짐이 보이면 분말 수프를 넣고 물이 완전히 끓게 되면 면을 넣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으로 맛있게 꼬들꼬들해지도록 수시로 면을 저으며 원하는 익힘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얼큰함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미역과 새우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드니 더 이상 말해 뭐하겠습니까? 술 드시고 난 후에 옆에 계신 분에게 꼭 끓여달라고 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